러시아가 자랑하는 T-90M, T-80PV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들. 이 기갑 자원들이 최근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병의 압도적 실력 우위로 우크라군은 바흐무트 남쪽 클리시치프카 마을을 대부분 점령해냈습니다.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우크라이나의 동부전선 탈환 공세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림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에이테큼스 미사일도 곧 우크라군에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에이테큼스와 집속탄 조합이 크림반도 내 러시아 전진기지를 강타하는 러시아군에겐 공포스러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저항하려 하지만 대부분 같은 결과로 끝난다. 죽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후퇴하거나. 현재 동부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제3 돌격여단 부사령관의 말인데요. 막심 조린 부사령관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포병과 항공 전력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군에 크게 밀리지만 근접전에선 적군이 자신들을 당해낼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제3 돌격여단과 대치하는 러시아군의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은 대부분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보이는 족족 파괴하는 통에 러시아군은 전투 차량을 저녁 몰래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는 택시나 택배 차량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군이 러시아 드론과 공격 헬기의 포격만 견뎌낸다면 조만간 마을의 깃발을 꽂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전선에서 수개월 동안 지켜오던 철통 방어선이 뚫리면서 러시아군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튿날 우크라이나 육군은 하루에만 러시아 보병 600명을 섬멸했다고 알려 외신을 놀라게 했는데요. 게다가 이날 미국 ABC 방송이 에이테큼스 전술탄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될 수 있음을 알려 러시아군의 시름을 더욱 깊어지게 했습니다. 에이테큼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5km에 달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전역이 사정 거리에 들어옵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침략의 전진기지로 우크라군은 에이테큼스로 크림반도 내 지휘통제소, 탄약시설과 같은 물류하고 공군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이테큼스가 지원되면 탄두에 집속탄을 싣는 형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러시아군에겐 치명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꾸준히 이 미사일 지원을 미국에 요청해왔지만 미국은 러시아와 자국이 직접 충돌할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거절해왔죠. ABC 방송은 우크라군이 반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더 많은 군사 지원과 우크라군의 전진을 바라는 정치적 압박이 늘어나 미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